가장 먼저 줄리아의 신작입니다. 아들 친구에게 고백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친구가 새아버지가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황혼기를 지나 이제 쇠퇴기에 접어드는 줄리아. 아직 일본에서는 건재하지만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한물간 배우입니다. 누님이라고 하기보다 이제는 아주머니가 더 잘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다음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건물주인 남편. 하지만 남편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메리는 우연히 지하에서 노숙자 청년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스토리가 신선해서 한껏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설정이나 스토리가 약했습니다. 설정을 조금만 더 살린다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타치바나 메리가 전부 커버하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리사와 카나와 유라카나의 신작입니다. 두 모녀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여배우와 어린 여배우가 같이 나오면 자주 등장하는 덮밥 드라마입니다. 유라카나가 딸로 나오지만 역시나 모리사와 카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리사와 카나가 영상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대단하고 느꼈던 신작이었습니다만 역시나 재밌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로카와 스미레와 쿠라모토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이름이 같은 스미레 두 명이 동시에 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설정입니다. 잘나가는 키카탄 배우 두 명이 나오지만 역시나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 명이 나올 뿐 딱히 새롭거나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두 명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줄 알았는데 그냥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츠키 에나의 신작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츠키 에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 에나가 좋은 걸 해준다는 작품입니다. 사츠키 에나도 저런 약간 푼수 같은 느낌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귀여울 때도 있지만 뭔가 이미지 소비가 심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정말 잘한다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교복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조금 색다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카와 소라의 신작입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이었지만 우연한 곳에서 만나면서 입장역전이 된다는 드라마입니다. 아마카와 소라도 요즘 포스트 진구지 나오라고 할 만큼 좋은 연기력을 보여줬고 남자 배우 오자와 또한 역할에 맞게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볼만한 신작이 없는 이번 신작 중에서 아마카와 소라의 작품이라면 충분히 평타 이상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요이 미즈키와 미소노 와카의 신작입니다. 어플로 젊은 남자를 만난다는 내용인데 메인 컨셉은 역시 빵디입니다. 빵디로 유명한 두 명이 나와서 빵디 할 수 있는 많은 걸 보여주는 신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취향이 빵디라면 충분히 니즈를 충족할 만한 신작이나 취향이 그렇지 않다면 조금 불호일 작품입니다. 하지만 역시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세키 무기의 신작입니다. 이번이 데뷔 후 두 번째 작품이며 물보라 차세대 스타라고 합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는 코세키 무기. 신인이라 어느 정도 가산점을 생각하고 봐도 역시나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제 몸은 솔직한가 봅니다. 다음은 아라타 아리나의 신작입니다. 아라타 아리나의 친역 컨셉이며 BP를 집중 공략한다는 내용입니다. 탈레노 이후 많은 기대를 했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아라타 아리나. 이번 신작에서 치트키라는 회색 속옷까지 등장하지만 뭔가 아쉬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기억이 남는 건 에센셜 티셔츠의 스카치와 속옷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시하라 노조미의 신작입니다. 여자친구의 여동생 시리즈 작품입니다. 가장 현실성 있게 생겼다는 이시하라 노조미. 때로는 괜찮았지만 웃을 때 잇몸을 보면 뭔가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진짜 추천해드릴 만하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시하라 노조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나타낸 평타는 치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노리카의 신작입니다. 어느새 데뷔 3주년을 맞이해 오사카에서의 작품입니다. 데뷔 초에는 분명히 제가 엄청난 유망주라고 했었는데 어느새 데뷔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걸까요? 작품에서 액션씬 자체는 괜찮았는데 다른 일반 장면들에서 지나치게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은 미우라 사쿠라의 신작입니다. 좋아하는 미우라 사쿠라가 반의 양아치들에게 매차쿠차 당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하얀 피부는 늘 좋은 평가를 받지만 연기력은 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도 마찬가지이며 같은 시리즈의 나나사와 미아의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을 본다면 연기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세나 나나미의 신작입니다. 뭐 그냥 여러가지 없소 상황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싶기도 하고 여기가 무디즈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보고 리뷰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스미 미라이나 예토전생 시켜주지 무디즈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디즈라서 영상에는 넣어야 되겠는데 차마 양심상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제가 왠지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신작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현타가 온 것은 이 신작 속에 컨텐츠를 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리아 유아의 신작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술에 취해 실수한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출장 시리즈와 비슷합니다. 평소라면 아예 제외를 했을 작품이지만 이번 신작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초반에 남자 배우가 요거트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역겹습니다. 왜 싫어하는 상사인지 단 한 번에 이해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카가 이로하의 데뷔 작품입니다. 키 175cm의 현역 승무원이라는 카가 이로하입니다.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장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프리미엄이라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지만 역시 프리미엄 신인은 아나운서 콜렉션들을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히나타 마린과 니시노 에미의 신작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남자 부하 직원에서 질투를 느낀 여자 상사들의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로는 유키 유즈로가 나오는데 유독 이 작품에서 더 어리버리하고 어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이 메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리콘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히나타 마린은 은퇴를 선언했기에 좋게 마지막 가는 길 보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로미네 미우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사이에 남편에게 원한을 가진 남자들이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자 배우가 두 명이 나오며 생각보다 하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장 내의 특성상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역시 시로미네 미우가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취향만 맞다면 이번 망해버린 신작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야마기시 아야카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시아버지의 은밀한 시간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그린 가족 드라마입니다. 익숙한 스토리와 전개, 그리고 시아버지 역할의 타부치까지 뻔한 그림이 그려지고 역시나 그대로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무난하고 딱 평타만 쳤던 야마기시 아야카의 잠깐 쉬어가는 듯한 이번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즈리아 카렌의 신작입니다. 귀여운 얼굴로 다가온다는 상황극 1인칭 작품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듯 하지만 1인칭에서는 또 부담스러워지는 유즈리아 카렌입니다.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역시나 다른 부분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도 매번 보기 때문에 이제는 내성이 생겨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1인칭을 보니 또 아니더군요. 다음은 마치모토 리오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잠입수사관 시리즈 작품입니다. 잠입수사관 시리즈의 포인트는 역시 잡혀서 메차쿠타 당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거는 보이는데 연기력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리즈의 포인트를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엔도 사야의 데뷔작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온 엔도 사야라고 합니다. 표지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프리미엄 신인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전에 무디즈 신작들을 보고 나니 이 정도면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신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카미 유아의 신작입니다. 은퇴 투어를 하면서 매주 신작이 나오고 있는 미카미 유아입니다. 힘이 불끈 솟는 약을 몰래 먹이고 화이팅 넘치게 촬영한다는 컨셉입니다. 은퇴 전에 얼마나 크게 하고 가려고 이렇게 매주 신작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박수치며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잼이라고 욕을 해도 이번 다른 신작을 보고 나면 역시 미카미 유아만한 여배우는 정말 없습니다. 3분 휴지. 신작 속에 컨텐츠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실망했던 신작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디즈가 그나마 신인 발굴도 열심히 하고 화이팅 넘치나 싶었는데 리빌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라인업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1군과 2군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 신작은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냥 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보면서 좀 현타가 와서 대본을 어떻게 써야 될지 힘들었습니다. S1 신작이 나오는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3분 휴지였습니다.